님자 호칭으로 좀 바뀌면서 반응이 어떠세요? 꼭 태어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퇴사하시고 또 입사하셔도 NGO에 입사하고 싶다. 네. 아, 진짜요? 그게 꼭 월드비전 이유는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네. 안녕하세요. NGO 인재상부터 자소서, 면접의 노하우까지 실제 면접관들 출신인 NGO 팀장들의 꿀팁 대방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월드비전의 후원 동행 1팀 팀장으로 있는 장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사업본부의 국제그랜트개발팀 이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사업본부 국내사업팀의 진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재무팀을 맡고 있고 세상을 바꾸고자 처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 조직에서 함께하고 있는 체인지메이커 정호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우와. 우와. 안정적인 장수회사 복지 끝판왕. 장기근 속수당 제공 기업, 육아휴직 제공 기업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사실 여기에는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자율근무제? 저희 지금 이제 시행한 지 꽤 됐는데 복지하면 저는 그게 가장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두 이제 쌍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들 좀 병원을 가야 돼서 한 2시간만 좀 시간을 써야 될 그럴 때 저희가 자율출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좀 빨리 출근해서 업무 보고 좀 빨리 퇴근해서 가서 아이들 이렇게 병원 데리고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워킹맘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슨 팀장님 안 그러고 님 제가 이진님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님자 호칭으로 좀 바뀌면서 팀에서 반응이 어떠세요? 꼭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그래도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님자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생기고 훨씬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 중에 이름이 님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맞아. 님님이 돼버려요. 그러네. 그래서 님 빼고 그냥 이름 부르는 식이 돼버렸고 여자분들 이름이 하나라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 일도.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국제 NGO다 보니까 국제사업본부 직원들이 아니어도 다양한 직군에서 업무를 이제 좀 영어로서 해보겠다 해서 필요한 지원금을 저희가 매달 지원해주고 있고 정리된 매뉴얼들이나 메신저로 언제든지 다른 국가의 직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여러 국제사업을 학습하는 데 매우 좋은 문화가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복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제도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안식휴가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안식휴가 있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잠깐 쉬어갈 틈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5년 지나면 주는 휴가라던가 10년 지나면 주는 휴가들 활용해서 나 한텀 쉬고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힘내서 또 일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도 직원들한테는 힘이 나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뭐 적으셨어요? 컨닝 안 됩니다. 컨닝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 저부터 해도 되죠? 네네. 네. 먼저 시작하십시오. 저 전달력이요. 전달력 있습니다. 왜 전달력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팀원을 뽑을 때나 우리 팀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할 때나 할 때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기승전결도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포인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팀원을 내가 뽑겠다 그러면 저는 전달력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료조사요. 자료조사 아무도 안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뭐 아이디어나 캠페인 이런 거 이제 기획해봐라 이런 과제 많이 주는데 과거에 저희가 했던 그런 캠페인들에 대한 자료조사를 쭉 해왔던 사람들 아니면 유사한 동종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은 없었더라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자료를 잘 조사해서 준비한 지원자들이 되게 좋은 기획안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T할 때 좀 그런 철저한 자료조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바른 자세. 오, 자세 있으신가요? 자세 있습니다. 자세. 바른 자세. 자세. 자세이지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PT를 보는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떤 자기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모르는 분들 앞에서도 소개하는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을 상대가 굉장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바른 자세 그리고 되게 집중할 수 있는 눈빛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스토리 하겠습니다. 스토리. 스토리. 오 있어 있어. 스토리. 그럼요. 쉽지 못한다는데. 스토리가 스토리. 좋아야 전달이 잘 되는 아,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호유님. 저 이번에 하면 끝나요. 아 이런. 네, 두 개 됐어요. 아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또 하면 거꾸로. 예? 네? 거꾸로. 거꾸로요?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적극성. 적극성 아, 왜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 우물쭈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포인트를 잘 집어서 전달해 주는 게 저는 좋은 PT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원성,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아, 자.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다음에 그쪽에서 네, 시작하세요. 1편에서는 저희 호유님께서 1점을 가져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원빙고 가져가신 분이 2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가위바위보로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먼저 해야겠다. 네. 저는 맞춤법이요. 네. 아, 아니 이게 저는 그 자소서에 맞춤법 틀린 걸 보면 되게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기업에 그래도 지원서인데 맞춤법 틀 이거 이런 거 한번 맞춤법도 안 보는 사람이면 너무 준비성 없는 사람인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은근 맞춤법이 좀 중요합니다. 네, 저는 완성된 경험하겠습니다. 경험은 있는데 그냥 경험 그냥, 그냥 경험 아니 완성된 완성된 경험 불안정할 수도 있지 너무 많이 기대가요? 아 네 저는 이제 자소서 읽다 보면은 뭘 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정말 많이 적으신데 경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도전했고 시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성공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이게 이렇게 완성된 경험으로 단 하나라도 적혀지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뭔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된 경험하겠습니다. 정말 제 차례인데 빙고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업무 연관성? 업무 연관성 비슷한 것도 있으실 텐데 지원서를 쓸 때 보면은 이게 우리 팀에 쓴 건가 다른 팀에 쓴 건가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전혀 이해나 아, 나의 경험이나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 업무와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어필을 못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에 자기가 이해한 이 지원한 이 직무가 무엇이고 자기의 경험이 어떻게 이 업무에 기여할 수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드러나는 자소서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가능한가요, 빙고? 안 쓰셨을 것 같은 실패담 적어보았습니다. 아, 없어, 없어. 네. 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신규 프로젝트 제안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제안서라는 게 아무리 잘 써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제안서를 쓰기까지 굉장히 많이 실수도 하게 되고 잘 안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아무래도 강점을 어필하려다 보니 그렇죠. 자기가 잘했던 거 자랑하고 싶은 걸 좀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 또 이제 못했던 거 혹은 실수했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주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좀 이슈들을 해결하고 극복해왔는지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면접할 때 그 질문은 꼭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인생에서 좀 어려웠던 순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업무를 대하는 뭐 태도나 자세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도 원빙고가 안 나왔어요. 아, 네, 지금 제 원빙고를 향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논리 하겠습니다. 아, 논리. 아, 없어 없어. 짜잔, 원빙고입니다. 사실 논리는 그 뭐 기승전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보는데 저는 자소서 볼 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담겨져 있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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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써도 논리적으로 좀 정리되어지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가독성하고도 또 예,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원빈 겁니다, 그래서. 와, 네. 2점을 얻으신. 2점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네, 네. 잊혀져요. 과감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네네. 진실하신지.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손을 넣고 준비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너무 떨려. 저희? 아. 세팅이. 네. 아, 이 소리 너무 무서워. 요새 이제 팀에 MZ세대 많잖아요. MZ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 중에 우리 팀원이 MZ여서 그런가? 하고 뭔가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아, 없으신 걸로! 아, 이해하는 우리 문희님. 네, 아, 100% 이해하시네. 우리 문희님. 잘못 네. 이해하신 거 아니죠? 아. 질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수민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넣어도 공격받지 않는 건가요? 네네네네. 나는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길 빈 적이 있다. Yes or no? 있다. 두두두두두두.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국제사업팀 팀장인데도 이제 해외사업 출장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빌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랑 떨어져서 2주, 3주 출장 나갈 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음식이나 잠자리가 너무너무 열악할 때에는 아 저희 후원금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너무 감사는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나는 서울에서만 일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면서 왜 이 전자기계의 공격을 덜 받았는데 이제 이 두 분에게도 이 긴장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리 내가 아니, 벌써 찌릿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호인님은 다시 재입사하신 거잖아요. 네. 다시 퇴사하시고 또 입사하셔도 NGO에 입사하고 싶다. 저는 네. 아, 진짜요? 아 다시 생각하실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땀나요, 땀나. 모두 사랑이 부르시죠? 뒤지르잖아요. 진짜요? 진짜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굉장히 의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NGO인 것 같고 그게 꼭 월드비전일 이유는 없어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저도 네, 이제, 다시 공격 한번 해야죠. 네. 나는 오직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NGO에 입사했다.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나올지. 진심이에요? 사실 저는 월드비전 입사할 때 워낙 오래전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생존형? 월급받아야 되니까 그때 막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월드비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곳이 됐죠.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고 그 친구들은 제가 경험한 그 시간들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너무 격려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와. 그래서 진실왕을 가리기 위해서 저 무서운 기계를 가지고서 사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네, 했는데요. 자기 자신만 빼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오늘의 진실왕이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가리키는 걸로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짠! 누구예요? 저요? 호연님이! 아, 그러시죠? 네. 좋습니다. 진실왕인 것으로. 그렇긴가요? 이게 아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띵고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감으로 물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 한 말씩 하고 네. 마칠까요? 네. 아, 그럴까요? 제가 아이들 만나면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꿈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 꿈의 실현의 장이 NGO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NGO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짜 진심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에게 굉장한 박탈감이 있어요. 이왕이면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일이 이왕이면은 뭔가 기여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NGO, 소셜기업 이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동료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문을 두드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로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동료들과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 되게 일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가치가 돼버렸는데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먼 곳의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만큼 되게 행복한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떠한 기준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을 계속 높이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동료들이 있는 NGO에서 같이 저희가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정말 좋은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NGO 안에서 잘 준비하셔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을 꼭 손꼽아 기다릴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NGO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해요.